여자분들도 너무 네, 섹시해요 지금. 사이다 뒤로 한 발짝만 해. 여기 앞에 보면 얼굴도 하얗게 나와요. 네. 이 라인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사이다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뒤로! 안녕하세요. 저희는 토스는 사이다. 반갑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한 분 한 분씩 좀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사이다 막내 예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다 바니걸 유리라고 합니다. 유리. 안녕하세요. 사이다의 카리스마 선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다의 기럭지 선미야. 기럭지. 아, 부럽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다에서 드래머를 맡고 있는 아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 이렇게 실제로 처음 뵀는데 아니 이게 중국에서 바로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오늘 오후 3시에 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핫하게 일로 달려오셨는데 아니 방송 스케줄도 많으시고 많이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신발을 찾아주셨어요.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찾아주신 이유가 있다면 다른 스케줄 정말 바쁘고 피곤할 텐데도 신발을 찾은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대표님이 시켜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신발을 언제까지 하게 될지 맞아. 정확히 모른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가 무대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즐거운 모습도 보여드리고 신발에서 저희 사이다가 많이 이름을 알렸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꼭 한번 더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싶어서 무대에 쓰게 됐습니다. 와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신인인데 이렇게 여자라고 한다 진짜 대단한 것 같고요. 근데 중국에서 활동을 이제 좀 하시는 건가요? 아, 네, 중국에서 요새 더 많이 최근에 네,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멤버가 어떤 분인지? 네, 아셨으니까 어떤 분이 가장 호응이 좋았어요? 아, 저희 매력이 다 달라서 네. 다 만족을 네. 각자 좋아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시네요. 각자 어떤 멤버를 좀 하셨나요? 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이다, 지난번에 인터뷰에 이런 게 있었어요. 소속사 대표님께 다들 감사하다고 말만 나오면 대표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사이다는 매니저분과 대표님 정말 잘생겼거든요. 네. 어때요? 어떨 때 좀 진짜 아 솔직히 말해서 남자로 보일 때 있습니까? 저희 막내 예리가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리 씨 어때요? 진짜 매니저 잘생겼죠? 잘생겼죠? 잘생겼어요. 예. 보세요. 비교를 해보세요. 저분과 왼쪽이 죄송합니다. 네. 보지 마시고. 효성아, 이거 가려. 보다 쓰고 있어. 지금 잘생겼는데, 어때요? 대표님이나 아니면 매니저분께서, 와, 정말 이럴 때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힘들고 바쁜 스케줄을 마치고 차로 이동하거나 어디고 이동할 때, 네. 대표님과 이제 매니저, 이렇게 잘 보호해 주시고 다칠까봐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런 애가 그런 뭐 남자로서 따로 보이는 그런 매력은 없고요. 그냥 대표나 매니저 비즈니스적인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잘하시는 우리 사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노래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노래는 좀 더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왓썹 선배님들의 왓썹을 준비해봤습니다. 왓썹이랑 또 지하씨가 굉장히 친하거든요. 네, 저 연습생 할 때부터 저도 걸그룹 출신인데요. 네. 네, 저도 같이 왓썹분들이랑 같이 연습실에서 연습을 해서 네. 네, 데뷔 전부터였는데 왓썹분들의 무대를 만만치 않게 섹시하고 파워풀하거든요. 근데 오늘 사이다의 무대가 더욱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자, 여기 계신 분들께서 원래 괜찮아요? 원래 신발은 이런 거거든요? 네. 네. 저는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무대, 우리 사이다의 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매니저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사실 네. 매니저분께서 손흥민 매니저분께 매니저분께 부채를 가지시고요. 예전분에 사이다에, 와, 매니저가 잘생겨도 안 되는구나. 네, 매니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예전분 무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의 무대, 왔어? 네,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익숙하실 만한 노래로 꾸며봤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놀아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